사전에 너도 그 전설을 믿는 거야? 뭔 전설? 난 전설 다 믿지 않아. 이 인형은 나야. 우리 엄마가 뭔 소리야? 직접 만든. 아. 엥? 엄마는 나를 미워하는 거야. 엄마 말은 매일 안 듣고 사고만 일으키고 집에 있는 돈이란 돈은 막 써버리고 금방 질려버릴 장난감만 사댔지. 내 얘기 하나요? 지금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나라도 엄마는 나를 상냥히 대해주셨어. 직접 인형까지 만들어주셨고. 그런데 나는 이상해서 창피해서 그 인형 전부가 싫었어. 결국에 모두 버려버리고. 어째서일까? 이젠 꽤 오래된 일인데 왜 이제서야 내 앞에 나타나는 거야? 이것만 없었다면, 다시 얻지 않았다면 어째서 생각나는 거야? 내가 아직 엄마의 따뜻함을 원한다는 사실을. 사자는 너도 그 전설을 믿는 거야? 난 전설 따위 믿지 않아. 엄마와 함께 있으면 난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 왜냐면 어디에 있던 간에 반드시 행복해질 테니까. 아, 죽겠네. 헐! 네가 날 쳐! 나는 더 이상 나갈 수 없어. 하지만 넌 달라. 너만이라도, 너 하나라도 반드시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야. 대회원, 대회원이래. 반드시. 녹독.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파란색 나비의 표본. 그럼 결국에 다 인형이었다는 건가요? 갑자기 급 스토리가 이해가 안 되게 컬렉션이 적당히 쌓여 있다. 큰 그림이다. 아버지와 그 아들이 보인다. 전설이 실제로 있었다는 건가? 와, 미치겠네. 스토리 내용이 이해가 안 가기 시작했음. 야, 이거 마녀의 집이냐? 안에서 막 해골바가지 쫓아오고 막. 그건 아닌가? 거대한 동상이다. 무언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고? 널 집어쳐 넣어야 되나? 젠장. 내가 왜 그랬을까? 야. 당신이 떨어뜨린 건 검은색 열쇠입니까? 아니면 하얀색 열쇠입니까? 회색 열쇠요. 당신은 성실한 아이로군요. 모든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금도끼, 은도끼, 야, 너까지 주지. 산신령 클라스 쩌네. 개쩐다. 깜놀, 씨. 개웃긴데? 무언가 이상하다.
진짜 뜬금없음. 회색 토끼 인형? 이건 내가 어렸을 적부터의 친구야. 어머니가 사주셨지. 고마워. 아니야, 나랑 함께 있어줘서 나야말로 다 고마워. 귀여운 귀여운 내 아이야. 그러게, 죽은 게 다행이네. 차라리 뒤쪽에 공간이 있는 것 같아. 이 동상을 옆으로. 어! 아니야, 둘이 같이 할래. 둘이 같이 할래. 야이씨, 저 여린애한테 저걸 시킬 순 없지. 얕보고 있는 건가? 야, 아니야! 야, 내 그럴 리가 있냐? 야, 난 더 힘들까봐, 이씨. 배려해줘도 지랄이야, 이 새끼. 존나 지랄만해. 이제 시작한, 한참, 지금 녹화 시간이 2시간 반쯤 됐어요. 옌병할 씨. 이딴 걸로 호감도 적하지 말라고! 이씨. 짠! 완전, 나는 그래서, 난 널 열심히 도와주려고 한 건데, 이씨. 이게 무슨 의미지? 오, 비 온다. 헐. 그 인형이다. 위험해! 피해! 헐. 뭐야? 피해! 야, 뭐 어떻게 해야 돼? 야! 버그다. 버그다. 이미 죽었는데 죽질 않아. 헐.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 가려워, 씨. 와, 씨, 미치겠네. 야, 피할 수 있네. 어? 아하! 타버린 인형이다. 아, 얘한테 맞게 하는 거였구나. 미안. 이거 내용 바뀌어 있나? 엥? 하카나이! 여기서 쓰는 거예요, 설마? 아니야. 그러니까 꼭 그렇게 죽여야 됐어! 그래, 태운 것까지. 어? 오, 아, 문이 있었구나. 어쩌는데? 엥? 인형인데? 와, 딱 좋아. 이걸로 준비된 거지? 목에 고, 목에 겟. 오케이, 이걸로 준비다냥. 그럼 빨리 자리에 앉자. 시작하겠냥. 먹에, 먹에게. 뭘, 뭘 시작해. 아, 너 내가 재물이 되는 거야?
뭐냐? 다른 녀석이 섞인 모양이다냥! 도련님이지 않은가? 주인님 허락 없이 방을 나오면 안 돼. 노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냥. 뭐래? 헐? 엥? 살아있었네? 그럼 의식을 시작하자. 그랑조 소환! 뭐야 이건 또. 방 안에 있던 인형들이 모두 공중으로 떠올라 소녀들의 주변에서 원을 만들었다. 노래를 시작하여 흥겨운 멜로디를 뽑아내다. 아, 나 진짜 내가 설마 했는데. 이런 못돼 처먹은 씨. 인형은 원을 만들고 현과 실을 만들고 소녀들은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빌고 있네. 되든가요? 행복해지는 걸까? 소원은 이루어지는 걸까? 그럼 누가 행복을 얻는 걸까? 누구의 소원이 이루어질까? 소녀들은 아무것도 몰라. 인형들은 그저 웃지. 안 돼! 장막 뒤에 있는 문으로 나가! 빨리! 걔는 내 손을 떨쳐내며 구멍에 떨어졌다. 엥? 주말에? 사자, 기인형, 믿고? 혹시 기도? 뭔 소리야? 엔딩은 봐야 되겠고. 일단 진행된 루트가 아니라는 건 확실히 알겠다. 겐. 겐. 일어나렴, 겐. 아, 휴발 꿈? 엥? 이건 또 뭐야. 졸립니? 잘 거면 방에서 자렴. 엄마, 아, 엄마가 그림책 읽어줄게. 엄마였구나. 헐, 존멋. 전부 지금까지처럼 아무런 변함없이 언제나처럼. 그러니까 무언가를 잃은 것 같다. 엔드 잃어버린 것. 야, 엔딩은 보긴 봤는데 되게 찝찝하다. 엔딩을 보긴 봤는데 어 찝찝해, 어 찝찝해. 장막 뒤에 있는 문으로 나가! 빨리! 오케이. 저번에 얘 구해줬다 엔딩 이상한 거 봤어요. 도망쳐. 엔딩 여기서 나가서 좀 생각을 해보자. 이제 열쇠를 쓸 때가 온 것 같아. 이제 저장을 여기다 해놓고 빨간 글씨의 문장. 방해하는 자들은 사라졌다. 장난꾸러기들은 모험을 떠나자. 으흠. 나가고. 아씨 대박 무서움. 들어간다. 너 아까 안 열렸는데 여기 이제 열리네. 아니 이것은 마녀의 집 부금. 에? 뭐 올라갈 수 있는 거야? 내가 움직이는 거야?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불 타! 야야 잠깐만. 왜? 뭐야? 헐? 엄마랑 아빠야?
그 남자의 엄마 아빠가 이렇게 불타왔어. 아, 그 돌아가신 장면인가? 그 왜 동화책 내용에서 우리들이 있다니 사자네. 사자네는 나잖아. 어떻게 된 거야? 오빠? 오빠? 아까 걔가 오빠야? 쟤 잠깐만. 검은색 열쇠? 하카나이. 파란색 열쇠? 얘도 아니고. 이러면 저번에 이러다 죽었거든요? 내가 뭐 느린 거였나? 아, 저 자비 좀. 자비 좀. 우리 대화로 해결하자. 아이씨, 환장하겠네. 죽을 수 있는 걸 떠나서 방법을 모르겠어서 그래. 다음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검은색 열쇠로 해볼까? 알았다, 알았다. 이따 보자. 넌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너는 내 아주 죽방을 갈켜버릴 거야, 이 자식아. 디딜라고, 이씨. 불 켜줘서 고맙다. 나는 10% 등링해서 아주 아픈 줄 알고 보이네. 하얀색 열쇠 말고. 오. 알고 봤더니 내가 열쇠를 잘못한 거였네. 이럴 수가. 야, 이리 와봐. 야, 야마, 너 지금 퍼져서 잘 뛰어 지금.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이 개고생을 했는데. 야, 일어나봐. 야마. 핫. 뭐야? 진상. 잠깐만. 이거 뭐 진상은 뭐 걱정은 뭐야? 아이 옷이 가득 들어 있다. 여는 순간 눈사태처럼 무너져 버릴 것 같다. 정리 좀 하세요. 동화 그림책. 하얀 토끼 인형. 오! 망할. 잠깐만. 어, 야, 손 봤어요? 잠깐만. 편지다. 이렇게 하라는 것 같은데? 엥? 이렇게 하라고. 토끼 뒷부분에 지퍼가 있다. 찍! 안에 종이가 들어있다. 메모. 메모? 어둠의 끝에는 빛이 있으리. 뭔 개소리야. 걱정. 걱정을 끼쳤지만 괜찮아. 진상? 아, 설마 그 진상이구나? 나는 얘가 진상 부렸다고 화내는 줄 알았어. 부활의 의식은 실패했어. 그녀를 부활시키는 것에 실패하고 내 아들도 죽여버리고 말았지. 아들? 나까지 목숨을 잃고 말았어. 전에 이야기했지? 그 이상한 책더미도 이상한 마법진도 전부 그녀를 부활시키기 위해 준비한 거야. 그때 그는 믿고 있었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볼 수 있다고, 엉망진창이 된 과정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고. 그는 자신을 살인자라고 불렀어.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 미련과 후회. 그는 성불하길 거부했지. 망령이 되어 이곳을 배회하고 실수를 반복하고 죄 없는 사람을 끌어들여 그녀들의 시간을 계속 빼앗고 있어. 성공할 리가 없는 그 의식을 위해서.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는 거구만. 의식. 인형들이 행하는 의식이지. 그 녀석들은 너희들의 세계에서 자격 있는 여자를 데려와.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 의식은 완성돼. 너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기도 인형. 그것은 인형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멋대로 뱉은 거짓말. 몇 번이나 시도하는 사이에 적은 수만 성공해. 일어나면 행복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 그리고 다시 잠이 들고 말아. 주인님? 네 눈앞에 있잖아. 내가 이곳의 주인이야. 걔네 모습을 빌렸을 때의 이야기지만. 인형? 처음엔 걔네 가지고 다니는 인형뿐이었지. 하지만 어째서인지 계속 늘어나서 어디서 왔는지 같은 건 생각해본 적이 없어. 뭐 이젠 아무래도 상관없어. 걘 뭔가 다 들어봐야 이해가 될 것 같다. 지금 이 모습으로 지낸 지 얼마나 되었으려나. 내 아들은 내 품에서 죽었지. 꿈쩍도 하지 않는 그 몸은 마치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았어. 원래는 엄마의 품에서 잔뜩 어리광을 피워야 했는데, 그런데 나 때문에 내가 한 짓은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었어. 오히려 죽음으로 몰아넣었지. 난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의식행하다 아들만 잃고, 이 몸이 아들의 몸이고 이제 아버지가 아들의 몸을 빌려서 이러는 것 같은데. 그 아이를 연기해내며 살인자라는 나 자신으로부터 도망쳤어. 애초에 걔는 죽었네. 시간이 지나고 이제 뭐가 뭔지 모르게 됐지. 대체 무엇이 나 자신인가. 잘 때마다 불안은 쌓여만 가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죄는 깊어져만 가. 그리고 오늘, 이제는 잠에 들 수조차 없게 됐어. 예정보다 빨리 일어난 난 알아버렸어. 전부 그만둬야 한다고. 혼자라도 좋아. 너만 무사히 도망칠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해. 나도 곧 사라질 테니. 욕하지 마시고요, 밴드님. 아다리가 뭐예요? 채팅창에 욕쓰지 마세요. 어? 나 저장을 했던가? 남아야지.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평범한 인간은 여기서 살아갈 수 없어. 그래도 남을 거야? 끄덕. 나를 위해서? 끄덕끄덕. 잘생긴 남자장. 너도 참 고집 센 녀석이군. 그럼 조금 더 여기 있을까? 이 멈춰버린 저택에 또 귀여운 인형이 늘었다. 그건 그저 이건 주인님이 가장 좋아하는 인형. 장난 아냐? 존나 이 새끼도 나한테 구라친 거구나. 야, 씨, 인형만 거짓말한 줄 알았더니 주인놈도 거짓말 장난 아니네. 도망칠 거야, 도망칠 거야, 도망칠 거야. 도망칠 거야! 졸라게 도망칠 거야. 이건... 뭘까요? 무언가 생각난 것 같은데. 알았어. 마지막까지
따라가 줄게. 뭐야, 따라오는 거야? 어린아이가 쓴 글씨 같다고? 이 방에서 한숨 자자. 따로 뭐 달라지는 건 없네. 아이고. 저장을 해야 되나? 잘 보니 이쪽에도 열쇠 구멍이 있다. 오. 이렇게 쓰는 거구만. 헐. 사라져 버렸.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손 안 치우냐? 더러운 손 안 치우냐? 소년이 아니라 중년이 길었대. 반전 쩔어. 이야! 기레이네. 슬슬 밥 먹으렴. 서로서로 이국가 밥 먹으렴. 조종이 안 돼. 엄마가 만든 밥 좋아? 꿀맛, 존맛. 오빠도 좋아해? 남자아이인데 나귀님이 번역 미스를 했을 리가 없고. 뭔가 있구만 이거. 바뀌었구만 둘이. 그럼 약속. 계속 함께야. 집도 있으다요? 진엔딩은 봤네. 진엔딩은 봤다. 무섭다고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진짜 얼결해. 아 이거 느리네. 스크립트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봅시다. 그럼 지금 엔딩을 내가 총 3개를 본 거예요. 노멀 엔딩 2개랑 진엔딩 1개. 아, 노멀 엔딩 2개 더 있고 시크릿 엔딩 하나 더 있어요. 집도 있으다요? 사실 이 목소리도 뭐 멋이단가. 공포 게임에 자주 나와요. 쭈꾸루 게임에 목소리 그게 있나봐. 기본 툴이 있나봐. 그래요. 그래 이건 그렇다 치자. 근데 엔딩 남은 엔딩을 보고 싶은데. 프로듀서 팀 어니언 래빗 양파 토끼. 아 토끼 양파 토끼 양파를 먹는다니. 양파를 어떻게 먹는 거지? 나 양파 겁나 싫음 짱 싫음 졸라 맛없음 씨. 야 진짜 힐링힐링하다 이거 씨. 좋은데? 와 그래 나이스하다. 엔드 가줘. 나도 양파 짱아찐 좋아해. 간장에 줄어서 매운맛이 없는 양파 짱아찐은 아삭아삭해서 좋아하는데 그냥 양파. 3층 복도 아래 새로 생긴 방? 어? 문이 잠겨있지만 꽤 오래된 분이라 뜰맛이야! 기또 도망친다! 난 여길 탈출하겠어. 아로 깜짝이야. 아유 일로와봐. 깜짝 놀랐네 아로기. 개깜놀 씨. 아이고 뭐가 다리야. 마녀의 집 엔딩 같아요. 꼭 분위기가.
잘 있어, 비올라. 헐, 아, 슈발꿈? 야, 아오니 집에서 혼자 탈출한 애랑 똑같네. 어? 토끼 인형. 저 토끼 인형 뭔데? 엥? 오마케방 이런 거 없나? 뭐야, 저 도면지 같은 건. 핫! 엥? 좋니? 엔드 꿈? 슈발 꿈. 아, 뒷골 땡겨. 자, 남는다. 남는다. 여기서 달라져.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평범한 인간은 여기서 살아갈 수 없어. 그래도 남을 거야? 아, 여기까지 똑같네. 야, 인형 줬어. 너는 기억 속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난 이제 받아들였어. 네가 모든 걸 받아들일 때까지 여긴 네 집인 거야. 헐, 내가 집주인됨? 오, 야, 유산은 얼마나 상속해 줄 건데요? 얼마나 남겨줄 건데요? 변호사 선생님 가능합니까? 야, 이거 세금 떼고, 유산도 세금 떼고 상속받아야 되는데. 신문 없을 거예요. 있으면 차라리 상속 안 받는 게 낫지. 맞아, 뭐 걸리는 거 있으면 난 차라리 상속 안 받고 땅만 받을 거야, 막 이러고 땅 문서만 받아야지. 맞아, 배보다 배꼽이 크면 그건 진짜 문제야. 안 받는 게 나아. 상속 안 받는 게 나아. 제 거 회색 정원 업로드 되어 있죠. 인형들은 원래 주인인과 함께 사라진다. 단, 시간은 그대로 멈춘 채다. 아로마 왜 핵핵돼. 엔드, 주인. 그래, 어떤 초콜릿 케이크가 있었어. 근데 그게 지금은 없어졌단 말이야! 야! 어떻게 된 거야! 가, 원정 새끼죠. 아, 미안, 크칼브. 가출할 거야!